데리고 오긴 할 건데 방과후로 영어를 안 하는 학원 영어는 안 다니는 거 맞는데 방과후로 영어를 다니는 거야. 어쨌든 친구 나중에 데리고 올게요 강제로. 야 뒤에 구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너는 무슨 동물이 있니? 애완동물. 애완동물 묶고 답하는 거 전에 했던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예. 애완동물 이름이 조금 어려운 애들도 있었는데 전번보다는 애들이 더 알았다. 전번보다는 조금 더 연습했나요? 네. 그리고 헤드천을 어느 정도 외웠어요. 오케이. 좋아요. 이거 하나도 어느 정도 기억. 자, 그래서 애완동물 갖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Do you? Do you? Do you have a pet? Have a pet! 오, 틀릴 뻔했어. 그렇죠? 오케이, have가 제일 중요한데요? Have의 뜻은? 가지다. 정확하게. 가지다. 가지다. 가지다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있죠? 하다라는 다시 두와 더지가 들어가 지금은 있어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다, 너는 가지고 있니 말고 네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네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You have. 그렇죠. 이거는 누가, 네가 다 가지고 있다. 뭐에 해당된다? 누가 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다섯 가지. 다섯 개나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난 세 개만 가르쳐줬는데. 아니 세 가지요. 오케이. 세 중에서 뭐예요 지금은? 하다시요. 하다시 중에서? Have. 하다시 중에서 do예요? does예요? 아 이거 쉽다. do요. 오케이. 그녀가 가지고 있다 뭡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다. She have. She is have. She have. She is. She has. Has. Has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 has. 더즈랑 섞었어요. Have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경우야? 더즈. 그렇죠. 합쳐지면 뭐가 툭 튀어나와. Has요. 왜 그녀가 가지고, 나는 가지고 있다, 너는 가지고 있다, 난 갖고 있다, I have.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근데 그녀가 가지고 있다, she has. 그가 가지고 있다, he has. he have야? he has. 그것이 가지고 있다, it have. it have. he, she, it을 가지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일 때는 do 말고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es it.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 라고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Do you have pet? Do you have a pet? Pet은 무슨 뜻이고? 애완동물.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애완동물 하다구나. 애완동물 키우다. 애완동물 키우다구나. 애완동물이니까 이름시요, 이름. 무슨 하다시니? 이름시지.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무슨 시가 문장 속에 들어갈 때, 하다시가 문장 속에 들어갈 때, 하다시가 문장 속에 들어갈 때, 이름시가 문장 속에 들어갈 때, 이름시가 문장 속에 들어갈 때 뭘 따져요? 셀 수 있는가 없는가? 애완동물 셀 수? 있죠. 지금 몇 마리 갖고 있는지 묻고 있어? 한 마리요. 그래서 그냥 펫이 아니고 어 펫! 오케이. 영어는 진짜 하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다 굳이? Do you have a pet? 우리랑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니까 그렇죠. 그냥 펫. 그냥 들이야. Yes, I do. I have pet parrot. I have a parrot. Parrot 한번 써볼까요? P-O-T-T-E-R. 이렇게? 네. Petal. 오케이. 아 뭔지 알겠어요. P-E-R. T T W O parrot. 이게 parrot이라는 소리를 신기하게 낼 수 있는 모양이야. 마법이에요, 마법. 여기까지 소리. 패. 이게 패 소리가 날까요? purr. purr. 얘 소리.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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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rot. purr.
앵무새가 프롤터였어? 프롤터? 아니요, 페럿이요. 아, 뭐지? 아, 페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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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 써야 되겠네요? 열 번이요? 왜요? 뭐잖아. 왜 열 번이에요? 다섯 번으로 줄이 셉니다. 뭐 앞으로 하는 거 보고. 오케이. 그래. 너는 뭐라고 물어봤더니 Yes.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했더니 앵무새 한 마리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Yes, I do. I have a pet.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했더니 Yes, I do. Yes, I do. I have a parrot. Parrot. 한번 써볼까요? P-A-T-T-O-R. O-R? Okay. 여기까지 소리. Pet. 여기까지 소리. Tur. Petal구나. 아, 왜지? 뭐였지? 뭐가 틀린 거지? Petal. 앵무새가 Petal. 소리를 글자로 안 바꾸니까. 아, 앵무새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구나. 이렇게 소리 나니까 글자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생각 안 하고. 알파벳을 그냥 다짜고짜 외우니까 이상한 게 계속 나오죠. 패털. 앵무새가 패털구나, 패털. 아니요. 앵무새 소리가 뭔데? 패럿이요. 그럼 패럿 소리가 날라면 어떻게 써요? P-A-T-T-O-T? O-T? 패토트구나, 패토트. 아, 패토트. 앵무새 이제 패토트로. P-T-R-O-T. 어? P A T R O T R O T 페트로트. 진짜 여기 트로트 있다. 트로트. 와. 트로트. 페트로트. 이제부터 트로트는 저렇게 적으면 되겠다. 페트로트. 페트로트. 앵무새가 이제 페트로트로 바뀌는 거죠. 나 내가 나중에 법정에서 바꿔야겠다. 미국 대. 그 전까지는 패럿이라고 하고 패럿이라고 쓰세요. 이상한 거 쓰지 마시고요. 네. 아, 패럿 어떻게 적었지? P A R T O T. 파토트야, 파토트, 파트, 어트, 파토트. 어, 앵무새가 파토트로 바뀌는구나. 뭐지? 패토트, 패트로트. 파토트. 아,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도 점점 가까워지네. 가까워지면 뭐하냐. 앵무새가 아닌데. P A T T. 스무 번 써야 되겠다. 왜요? 뭐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는데 계속 틀리는데 뭐. 야, 그건 헷갈린 거 맞게. 해. Rot. Rot. 어, rot. 얼 소리. 너 얼 소리를 잘 모르네. 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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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rot. Parrot. Petot. Petrot. Partot. Parrot. Parrot. Hey.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안 되겠죠.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Okay. 물어봤더니 오. Yes, I do. I have a pet. I have a goldfish. Goldfish. 써볼까요? G-O-L-D. 아. F-I-S-H. 이거는 똑같지. Okay. 맞았네요? 아, 저는 처음에 Yes, I do. 일단 피시가 쉬운데 a goldfish. 골드 피시가 어떻게 골드가 아니고 고 왜 을 소리를 안 냈는데 을하고 얼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약하다. 골드 피시가 아니고 골드. 골드. 을 소리를 왜 안 내니? 골드. 그냥 골드라고 말하면 골드. 골드 피시. 골드 피시. 골드 피시. 골드. 골드. 골드 피시. 골드. 골드 피시. 선생님은 분명 골드 피시. 선생님, 우리 엄마가 그래요. 뭔지 알아요? 녹음할 때 진짜 한국인 토박이 말이라고. 진짜 한국인 말투래요. Goldfish.
골드피. 보세요, 선생님은 뭔가 외국인가. 혀가 같은... 완전 혀가 완전히 이제 굳어서 그렇죠. 선생님은 분명 외국인 같은데 저는 뭔가 한국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먼저. 그래서 영어 사람들이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넌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Yes. Hey,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I have a pet. A hamster too. Hamster, 써볼까요? H-A-M-S-T-R E-R 아, E-R. Okay. 맞았죠? 응, 맞았어.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Okay, 만약에 거북이를 갖고 있으면 아,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미리. 아, 미리 포기하는 거야? Turtle. Yes, I do. I have a turtle. T-L-U. TLU. BE. BE. 예. 네. 비동사. 드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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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브는 뭐지? 드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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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거북이 드루브로 바뀌는 거야? 난 터로인 줄 알았더니. 아니, 원래 드루브였어요. 소리를 글자로 바꾸고 글자를 소리로 바꿔야 되는데. 아, 아시네요.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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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도 열 번씩 써요? 네. 당연하죠. 거북이는 왜 열 번씩 써야 될까? 왜 열 번씩 써야 되냐고? 털을 한번 써볼까요? 털이요? T-U-L-E-R 틀러. 틀러. 틀리. 아니, 소리를 글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털.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 털트. 털. 털. 툴. 툴. 어? 툴러는 도대체 뭔데, 툴러는? 소리를 네, 단어로 바꿀 줄 알아요. 글자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파닉스인데요. 파닉스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아직 뭐 Y하고 W도 모르고 아니에요, 이제 구분해요. PQ도 모르고 아니에요, 이제 구분해요. U하고 L도 모르고 아, 이제 나 구분한다고. R 소리하고 L 소리도 구분하고. 아니, 그거는 원래 헷갈릴 거고. 원래 헷갈리게 뭐가 원래 헷갈려? 이제 YW랑 BE랑 다 외웠거든요?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고 시험 치는 거 보면 알겠지 뭐. 이구아나는 왜 안 합니까? 나는 그래, 나는 갖고 Yes, I do. 나는 이구아나 한 마리 갖고 있다. I, G, U, A, N, A 맞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이, 구나. 구나 구나야? 구나야? 구나요. 네? 그럼 이건 무슨 소리야? 아, 구나요. 구요, 구. 몇 가지? 군, 구. 구야? 그럼 몇 가지? 구. 몇 가지? 구와. 구하나. 응. 아나. 구. 구와. 구하나. 이구아나 됐습니까? 네, 와, 끝났다. 나 have an 이구아나라고 해야 돼요. 왜요? 어디라? 다음 모음 소리 구분할 줄 알면 그때 알려줄게. 아, 그래. 어차피 해외에 있는 당나라 좋겠지? 네? 해외인들 어디라 어라 구분 못하겠지? 다 합니다. 아이씨, 어차피 해외에 있는 아닐 거니까 뭐. 네, 나는 일본어 배워야겠다.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영어 할 일 없죠, 그쵸? 마인크래프트 안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오블록스랑 배틀그라운드 오블록스 하면서 영어 할 일 없죠? 있긴 있는데 어차피 변역기 돌리거나 아니면 어차피 거의 다 한국에 있어 보여가지고 영어 할 일 별로 없죠? 네. 선생님은 심즈 하면서 영어를 아니까 훨씬 더 그딴? 전 그런 게임 안 해요. 어? 전 그런 게임 안 해요. 아니 선생님이 로블록스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가 영어를 알면 로블록스 모드도 영어로 검색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걸? 아, 괜찮아요. 저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영어 쓸 일 없어요. 아, 그래요?